22대 국회 초반부터 대치를 이어온 여야가 남은 6월 임시국회와 이어질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습니다. 국회 일정은 정상화됐고 상임위원회 구성도 마무리되게 됐지만 여야는 각종 현안과 상임위 운영을 두고서는 여전히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손한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이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하고 국회에 복귀한 데 이어 여야가 22대 국회 의사일정에도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수석부대표 회동을 열고 내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여당목 국회 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음 달 2일부터 사흘 동안 6월 임시국회 마지막 일정으로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 뒤 공백 없이 7월 5일 7월 임시국회를 열고 개원식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이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각 상임위원회에 복귀하면서 상임위 일정은 속속 정상화됐지만 각종 현안을 두고 여야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 청문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합의 없는 일정이라며 불참한 것을 두고 민생 현안에 협조하라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토위 청문회가 국민의힘의 방해로 인해 반쪽으로 진행됐습니다. 한 달 동안 문호동 불법 파업을 하더니 이제는 민생고통 해결을 발목 잡으려고 국회 복귀를 선언한 것입니까? 반면 국민의힘은 상임위원회에 복귀했는데도 여당 간사를 선임해주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잡은 입법청문회 등 일정을 여전히 고집하면서 상임위가 변칙 운영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대승적으로 국회 운영 정상화에 나섰는데 민주당이 국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됐을 때 했던 그런 폭주를 계속 밀어붙이는 것을 정말 눈 뜨고 볼 수가 없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최상병 특검법 청문회에서 증인들에 대한 협박과 조롱, 인격 모독이 난무했다며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손한우입니다.